네, 종목 포커스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요, 리서치 RM의 김도윤 연구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두 가지 기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갈 텐데요. 먼저 네. 캠트로닉스 그리고 M2I라는 기업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 캠트로닉스 오늘 아침에 투자 리포트가 발간이 됐죠? 네, 맞습니다. 네,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일단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인데 네.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네. 테슬라의 배터리와 관련된 그리고 AI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. 아무래도 네. 자율주행과 관련된 업종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. 이 캠트로닉스라는 기업은 어떤 기업입니까? 우선 말씀해 주신 자율주행 쪽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. 이런 V2X, 이런 자동차와 이 도로에 있는 각종 기기들과 연결되는 그런 관련 제품들과 관련한 그 제품 포트폴리오를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. 뭐 말씀드려보자면 특히 이 관련된 하드웨어 쪽으로 좀 많이 가지고 있고요. 뭐 이런 송수신기나 뭐 이런 주파수를 받는 이런 뭐 그런 테이블들, 안테나들을 좀 보유를 하고 있고요. 또 지난해부터는 이제 그런 하드웨어에서 나아가서 이런 카메라 센서나 뭐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같은 소프트웨어 등으로도 또 갖고 있는 회사를 이렇게 인수를 하면서 통합 자율주행 소프트웨어, 통합 자율주행 솔루션 업체를 좀 도약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. 우선 좀 간단한 기본적인 기업 소개를 먼저 좀 드리자면요. 뭐 TV나 무선 충전기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런 자율주행 부품과 관련된 것들을 제조하는 전자사업 부문 그리고 디스플레이 식각, 그리고 이런 반도체 세정제나 코팅제 등 이런 산업용 케미칼 부문을 좀 다루는 화학사업, 이렇게 좀 두 가지 부문으로 좀 구분을 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. 알겠습니다. 그렇다면은 뭐 현재 우리 시장에서의 주요 고객사는 어떤 기업들이 있습니까? 이런 무선 충전기나 이런 전자 사업 부문 쪽에서는 주요 고객사는 좀 삼성전자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. 그리고 이런 화학 쪽으로는 디스플레이 식각액을 봤을 때는 삼성 디스플레이 쪽, 이외에 케미칼 쪽은 좀 LG 화학을 좀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런 대기업들을 고객사로 좀 둔 만큼 안정적인 매출원을 좀 확보하고 있다,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. 또 화학 쪽에서는 관련 고객사들의 국산화 니즈가 좀 상당히 크다 보니까 앞으로 좀 추가적인 협업 확대가 좀 가능한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율주행 쪽으로는 이런 공공기관 쪽으로 레퍼런스를 좀 다수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. 판교나 서울시 등에서 좀 진행됐던 이런 자율주행 관련된 사업에서 말씀드렸던 관련 하드웨어를 좀 납품한 이런 이력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자사업 쪽으로는 삼성전자, 뭐 화학 쪽으로 LG 디스플레이, LG화학, 그리고 이런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쪽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뭐 하드웨어를 납품했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.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이 어떤 겁니까? 사실 자율주행하면 워낙 많은 사업이 있기 때문에 네. 이 부분이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. 네, 맞습니다. 동사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이런 인프라 구축에 좀 필요한 하드웨어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. V2X 관련 제품이라고 좀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요. V2X라고 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자동차가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도로에 있는 다양한 요소와 소통하는 기술을 좀 일컫습니다.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V2X 하드웨어인 도로에 설치되는 노변 기지국을 지칭하는 RSU 제품, 그리고 차량에 좀 부착되는 차량 단말기인 OBU 제품, 그리고 무선통신, 송수신 안테나를 좀 주로 제작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리고 사실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사업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 부분은 좀 현재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? 네, 맞습니다.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게 기업이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이 기업이 나서서 하기에는 그 비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부가 지원하는 규모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시장의 규모가 좀 정해질 수도 있는 그런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. 그런 측면에서 정부 의 육성 의지가 좀 중요한데 올해 1월 같은 경우에 2027년에 이 자율주행 레벨 4 상용화를 목표로 정부에서 약 1조 10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좀 투입하겠다는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. 앞서 하반기에서 요 관련돼서 이 필요한 이 인프라, 이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어떤 그 기반에 기반을 해서 추진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조금 있었습니다. 하지만 두 가지 기반을 좀 모두 좀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일단락되면서 하반기부터 관련된 사업이 좀 본격화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으면서 여기에 맞춰서 이제 실제로 관련된 이 V2X 제품의 발주가 시작될 것으로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실제로 발주가 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현재 시점은 굉장히 큰 분기점으로 저희가 좀 볼 수가 있겠고요. 그런 측면에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
말씀드렸던 이 V2X 관련 하드웨어, 국내 3성 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설계도 할 수 있고 또 설계와 더불어서 개발도 하고 생산까지 할 수 있는 이 제조 라인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이런 사업들에서 제품들 발주가 됐을 때 수주를 할 수 있는 가장 좀 유력한 후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.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이나 이런 판교 쪽에서 이미 공급 레퍼런스를 좀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추후 이렇게 본격적으로 발주가 됐을 때 동사와 좀 리딩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. 앞서 네, 맞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렇다면은 사실 이런 기업들이 뭐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는 산업이지만은 네. 기존 산업도 사실은 좋아야지 좀 실적이 나와야지 주가가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? 다른 쪽의 사업 부분은 현재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? 아, 네, 맞습니다. 말씀해주신 부분 상당히 좋습니다. 우선 무선 충전과 관련된 그쪽 시장에서 상당히 좀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데요. 우선 동사의 좀 주요 고객인 삼성전자 내에서 좀 시장 점유율을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요. 이런 갤럭시 S 시리즈, 저희가 이제 휴대폰 사용하는 쪽에서는 약 85% 정도, 그리고 이번에 신규로 좀 출시되는 이 폴더블 라인업 쪽에서는 100%, 그리고 이 무선 이어폰, 이 버즈 쪽에서는 50%, 갤럭시 워치 쪽에서는 100%. 이렇게 좀 상당히 고객사 내에서 이 무선 충전에 필요한 송신용 무선 충전 모듈의 시장 점유율을 상당히 좀 높게 가져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신규 제품 라인업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좀 출시를 하는데요. 그에 맞춰서 상당히 좀 동사 실적에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이런 무선 충전 사업부 외에도요. 동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4K, 8K QLED TV에 적용되는 이 PBA라는 제품을 또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. 이쪽에서도 시장 점유율은 60%로 상당히 좀 높은 그런 기업입니다. PBA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PCB라는 인성회로 기판에다가 이 패널을 좀 구동하시는데 필요한 뭐 전원장치나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조립을 해서 실장을 해서 이제 하나의 모듈로 생산하는 그런 제품인데요. 어떻게 보면은 요 사업 같은 경우 이제 그냥 실장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좀 보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고객사와의 신뢰가 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사업이거든요. 2018년이었나요? 이제 상장사 한 곳에서 이제 이런 실장과 관련돼서 이제 좀 불량 이슈가 발생하면서 모듈과 관련한 이런 신뢰성과 관련해서 애플의 밴드에서 탈락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제기되면서 좀 주가가 상당히 급락하기도 했던 그런 부분인데요. 그런 측면에서 이 PBA, 이 그 제품의 불량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사의 신뢰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 동사가 시장 점유율 60%를 차지하고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QLED TV 판매량이 증가하면은 동사 실적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. 지난해 같은 경우 삼성전자에서 한 800만 대 정도를 판매를 했고 올해는 한 1000만 대 정도로 좀 판매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 이 무선 충전 사업 부분은 이제 높은 시장 점유율에 상당히 많은 신제품도 출시가 되고 또 QLED TV, PBA 쪽도 출하량 늘어나면서 기존에 하던 이런 전자 사업 부문 올해 좀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화학 쪽은 어떤가요? 네, 화학 쪽도 오늘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또 중소형 OLED 이제 또 신규 투자를 좀 발표를 했는데요. 저희가 지지난주부터 꾸준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시피 OLED 업사이클을 맞이해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디스플레이 쪽 시각 쪽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좀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OLED 이 디스플레이 시각용으로도 좀 상당히 앞으로도 상당히 실적이 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. 이외에도 반도체 세정제나 코팅제 쪽에서도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좀 차지를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올해부터 이 지속적인 동사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판가도 사실 상당히 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전자 사업 부문과 더불어서 이쪽 화학 사업 부문도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화학 부분 그리고 전자 사업 부분에서 모두 다 현재 이 뛰어난 실적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그런데 네. 현재 지금 보니까 주가가 4% 이상 상승 흐름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전략을 가지고 가면서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? 네, 우선 오늘 좀 저희가 보고서 발견하고 다행히 좀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요. 네. 사실 주가가 조금 바닥 구간에 좀 진입을 해 있었습니다. 하지만 사실 이게 지난해 실적에 이제 이익률과 관련돼서 좀 우려감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네. 지난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55억이었지만 올해 상반기
매출액이 이미 180억 원을 좀 기록을 하면서 실적 상승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저희는 올해 매출액 5,645억 원, 영업이익 339억 원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. 이 근거는 이제 생산 효율화를 좀 상당히 이뤘고 화학 부문에서 판가 상승이 이뤄지면서 영업이익이 상당히 개선됐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는 오늘 적정 주가를 34,250원으로 좀 제시를 했습니다. 하반기에 상반기보다 사실 실적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은 게 주요 고객사의 신규 제품들이 출시가 되고요. 또 관련해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정부와 관련된 이런 모멘텀들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 구간이 또 그렇게 올라와 있는 시점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보실 만한 구간이라고 저희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올해 예상 EPS 그 주당 순이익을 적용을 해봤을 때 34,250원대까지 좀 진입을 할 수 있다라고 산정을 하신 겁니까? 네, 맞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기업 M2I라는 기업은 어떤 기업인지 함께 이야기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기업이다.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알 것 같은데 어떤 네. 기업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스마트 팩토리에서 저는 이제 그 스마트 HMI라는 제품을 좀 주력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산 공정이나 장치를 이제 모니터링하는 그런 디스플레이 패널이 되겠고요. 저도 이 제품이 이제 실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찾아보니까 네. 저희 그 주차 타워에 보면요. 이제 그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은 그 차량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 이제 디스플레이 패널. 그게 좀 대표적인 예시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더라고요. 그렇게 좀 디스플레이 패널과 더불어서 스마트 스카다 솔루션 제품을 좀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. 이런 원격 감시 제어 및 데이터 수집 시스템, 약간 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, 이 스마트 HMI와 이 스마트 스카다를 기반으로 이 스마트 팩토리 시장을 공략해 가고 있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그렇다면 M2I만이 가진 뭐 기술 경쟁력이 따로 있을까요? 네, 아무래도 이런 스마트 팩토리 내에서 이 공정 자동화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장비들의 제조사들이 상당히 다양한데요. 이 제조사들이 이제 다양한 만큼 그 각종 장비들을 동사의 스마트 HMI에 얼마나 잘 연결하느냐가 이쪽 부문에서 경쟁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동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 통신 제조사들의 이 통신 프로토콜을 확보하는 데 주력을 해왔는데요. 사실상 현재 이렇게 프로토콜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제조사들의 제품들까지 동사의 스마트 HMI에 모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갖추고 시장 점유율을 상당히 빠르게 높여가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렇다면은 뭐 현재 시장에서 알만한 고객사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습니까? 네, 스마트 팩토리만큼 이제 뭐 삼성전자나 뭐 LG화학, SK이노베이션 등 국내의 주요 반도체나 2차 전지 업체들 모두를 좀 고객사로 두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자동화 설비가 투자가 늘어나면 상당히 좀 동사의 매출액이 늘어나게 되는데 아무래도 스마트 팩토리이기 때문에 하나의 고객사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큰 그런 회사는 없습니다. 오히려 동사의 좀 강점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렇다면은 현재 뭐 시장에서 점유율은 어느 정도입니까? 네, 동사가 2007년도쯤에 이쪽 시장에 준비를 해서 진출을 했는데요. 당시에는 약 10% 정도로 이쪽 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글로벌 기업인 이 슈나이더 일렉트릭과 좀 국내 시장을 양분을 하고 있습니다. 2007년도에 한 10% 정도였다면 현재는 최소한 3배 이상 올라와 있는 그런 정도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. 구체적인 숫자로 말씀을 드리다기보다는 신규로 발주되는 곳에서 이제 비딩을 봤을 때 동사가 좀 이전보다는 확실히 최소 3배 이상은 좀 가져오고 있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그렇다면은 이거 좀 다른 질문이긴 한데 스마트 네. 팩토리 시장이 지금 어느 정도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까? 네, 스마트 팩토리가 이제 뭐 관련된 장비나 이런 쪽으로 이제 추정치나 전망치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 기준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동사가 주력을 하고 있는 제품 기준으로는 연간 9에서 10% 정도는 꾸준히 좀 성장을 하고 있고 성장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그 중에서의 점유율이 어느 정도인 거죠? 네, 그 중에서 이제 최소 30%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. 30% 정도는 조금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숫자라고 볼 수가 있겠고 최대는 50% 정도까지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문제는 시장 점유율이 확대가 되고 있는 그 방향성이 나타나고 있는 배경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동사의 그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성이 나타나고 있다면 이게 멈출 요인은 없고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결국엔 또 이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사실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. 네.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를 좀 주가 적정선으로 보고 계신지 그리고 그 근거가 뭔지 궁금합니다. 네, 우선 저희는 적정 주가 같은 경우에는 14,800원을 좀 제시를 했고요.
올해 매출액은 409억 원 정도에 영업이익 140억 원 정도로 역대 최대 실적이 좀 전망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스마트 팩토리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평균 파워를 28배로 좀 보고 있는데요.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걸 좀 보수적으로 적용해서 20배를 적용했을 때 이제 14,800원 정도라는 이런 적정 주가가 나오게 됩니다. 아무래도 실적에 기반을 해서 그림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매 분기에 좀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. 사실 최근에 좀 기댈 곳은 여전히 실적뿐이란 것 같습니다. 이런 실적에 좀 기반을 했을 때 그런 적정 주가를 좀 말씀드렸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특히나 이번 해에 좀 실적이 가파르게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? 네, 맞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은 캠트로닉스 그리고 M2I라는 기업 두 가지 기업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. 리서치 RM의 김도윤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